애플이 한국 시간 11일 새벽에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발표되었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SoC인 M1 칩의 등장입니다. SoC, 영어로 시스템 온 칩이란 애플 공홈에 있듯이 칩 하나에 담은 거대한 도약, 즉 하나의 칩에 CPU, 램, GPU, I/O 등을 집결해서 전원만 넣으면 시스템이 작동되는 칩을 말합니다. 애플이 만든 맥 시리즈 중 SoC가 M1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거죠. 기존 맥 시리즈에 탑재되던 인텔 CPU와 AMD 그래픽카드 대신에 CPU와 그래픽카드가 합쳐진 M1이라는 칩이 맥 시리즈에 탑재된 것입니다. 단 메모리는 M1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SoC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와는 분명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신제품이기 때문에 전 세계 앱 등이 아니 과수원 농부님들에게 큰 기대를 끌고 있었으니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스 하드웨어에 게시된 M1 발표 뉴스의 댓글을 보면 나는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프로라인에서 경쟁할 수 없다. 인상적이지만 여전히 내가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 애플이 X86 ARM 전환을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의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명 매체인 아난드텍의 댓글은 어떨까요? 위대한 혁명, 짱짱짱. 인텔은 시장에서 정체되어 오늘날 주요 고객을 잃었습니다. 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매년 몇 대의 맥이 판매됩니까? 이는 인텔의 수익에 미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은 대리 PC를 판매하는 것보다 연간 약 절반의 맥을 판매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인텔의 주요 고객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크 파워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화면과 키보드가 있는 아이패드? 에뮬레이션 없이는 X86 앱이 지원되지 않고 iOS가 강화됩니까? M1은 최대 16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이 GPU를 지원하지 않으며 부트캠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맥북은 죽었다. 애플은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매우 분명합니다. 가장 빠른 CPU와 가장 빠른 GPU에 대한 증거는 조금도 없습니다. 인텔 홍보 자료보다 더 나쁩니다. 맥북을 유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인 부트캠프는 어떻습니까? 맥의 주요 문제는 OS입니다. 윈도우보다 열등하고 리눅스와 달리 소프트웨어 지원 부족이라는 어리석은 한계가 많습니다. 구글 번역이기 때문에 어색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플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는데요. 애플 발표회가 늘 그랬듯이 실성능보다 과장된 발표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X86에서 ARM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호환성 문제 등을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첫 변화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검증이 되면 해결될 문제로 보이네요. The